존경하는 선배 다원 동지 여러분, 안상수 인사 올립니다. 먼저 지난 8강까지 도와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했으나 4강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만 저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선대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에 대항하여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재명이 부동산 투기 범죄자의 혐의를 가지고 있고 현란한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이에 맞서 대항하려면 흥겨롭고 경륜 있는 홍준표가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권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범죄 경력에 관한 사실을 물타기 위해서 우리 당의 후보에게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있으면 음해와 공작으로 검찰 등을 동원해서 사법 처리 시도를 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며 이재명의 범죄를 물타기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가장 자유로운 후보가 바로 홍준표 후보라고 저는 봤습니다. 또 이재명은 거짓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재주가 있는 특이한 사람으로 형수의 쌍말, 검사 사칭, 여배우와의 스캔들 등 각종 비리가 있으나 이것에 대해서도 현란하게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할 텐데 이것을 적절히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후보가 깨끗하고 경륜이 깊은 홍준표가 단연코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 일반 여론조사는 급격히 상승하여 홍 후보가 박빙으로 앞서는 상황이니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잘 인식하셔서 압도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시면 11월 5일이 바로 정권 교체가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고 주변의 당원 여러분들과도 공유하셔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경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예!